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10월달 되면 10월 말쯤 되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10월달 안에 1심 판결이 나오게 될 전망이고, 위정교사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재판은 바로 이 위정교사. 그리고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검사는 누구일까? 자,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검사가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검사. 자, 이 두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고 또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은 바로 위정조사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문재인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인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도 이미 이 사건, 자, 그러니까 사위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창수 서울지검장이었습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과거에 전주지검장 할 때 이 사건을 아주 빠르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전주지검장 네 사람이 있었지만 다 눈치를 보고 대충 설렁설렁 넘어갔는데, 이창수 이 전주지검장이었을 때는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광석과처럼 수사를 해서 두 달 동안에 무려 6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수사의 발판을 만들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자, 이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또 정광석화처럼 했습니다. 지금 성남지청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백한동, 뭐 이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등등. 자, 이게 전부 다 성남지청 쪽에서 많이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이 이 두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창수 서울지검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창수. 거기다가 또 한 사람을 지금 거론을 하면 강백신 지금 이 성남지청 차장입니다. 이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도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재명과 악연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1부장, 3부장으로 있을 때 그동안 대장동, 백현동 등등에서 여기에도 지휘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성남지청 차장으로 가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자동 호텔,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뭐 배소연의 80억 이 재산 은닉, 뭐 이런 것들도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창수와 강백신, 이재명과 문재인이 같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창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 탄핵을 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백신까지. 이미 강백신은 지난번에 4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을 때 거기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김영철. 자, 거기도 이 4명의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다가 거기다가 엉터리 내용까지 집어넣고, 자, 검사까지 탄핵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역풍이 보니까, 자, 이 정청래가 탄핵을 추진하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윤건영이가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나오는 데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가짜 뉴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당당히 대응하겠다. 정치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일선 수사 검사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 제일 지금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창수 서울지검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과 이재명 모두가 벌벌 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앞뒤 좌우 뭐 이게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리에 따라만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창수는 과거에 성남지청에 있을 때도 이재명 관련해서 여러 사람을 뭐 수십 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성남지청에 있을 때 이재명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바로 1호가 이창수 지검장이었다. 자, 그래서 이 이창수가 지금 중앙지검장 되니까 이재명과 문재인 모두가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또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꼼수. 자, 그런데 앞에 네 사람의 이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가 역풍이 불었는데, 자, 이창수는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반드시 이창수만큼은 탄핵을 시키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에 대해서는, 자, 국민들이 나서서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또 그리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이 서정욱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해서, 자,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검사,
그리고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건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가장 지금 겁내고 있는 재판이 뭘까? 여러 가지 사건 다 무섭고 겁내는 거지만 이재명의 결정타인 것은 바로 이재명 스스로가 지금 자책골을 만드는 셈인데 바로 위정교사란 겁니다. 다른 사건은 전부 다 변명을 하고 아니다 나는 몰랐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위정교사만큼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자신이 지금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해달라 부탁한 거. 2002년도에 그때 당시 자, 이재명은 검사 사칭을 했고 그 건 가지고 벌금 150만원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나올 때 그거 난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짓말을 하고 선거법 위반됐는데 그때 김진성에게 부탁해가지고 자 이거 누명 썼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검사 사칭할 때 KBS PD하고 이재명이 함께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처벌받았는데 나중에 자 KBS PD하고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성남시장 이 짜고 자기의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김진성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고 결국은 그게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녹취가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백현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되고 기소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김진성 씨가 전부 다 불었습니다. 그리고 위정을 한 사람이 내가 위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자 이걸 불었고 문제는 이게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재판부에서 자 이게 한 녹음 파일이 4개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다가 개딸들이 전부 다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듣고 있다가 야 이 너무 심하구나. 그 개딸들이 볼 때도 이거는 너무했다라고 판단했든지 그리고 판사가 듣다고도 야 그만합시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자 이게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듣고 아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게 지금 위정교사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최근에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는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징역형 지금까지 위정교사는 징역형이 40% 그 법정 구속 징역형이 40% 그리고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자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가 38% 한 80% 가까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일반 형사범죄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배지가 달아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증거 출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게 치명타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1심 판결이 곧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자 이게 자칫하면은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재명이 무서워하는 소리는 바로 여기가 자기 목소리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건에는 이재명이 전면에 드러나거나 이재명은 전부 다 다른 사람 본인의 목소리가 드러난 건 거의 없습니다. 전화도 자 이 그 이화영을 빌려 가지고 뭐 김성태와 통화를 하고 자 이런 식이지 자기가 직접 통화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그 관리를 철저했는데 이 당시에 워낙 다급하니까 자기 참모들에게 자 여기 좀 김진성을 만나 가지고 좀 회유시키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잘 모른다든지 나는 연이 없다든지 이러니까 직접 본인이 전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 녹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지니까 이재명은 악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부인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자기가 직접 등장한 거고 그리고 이 지금 김진성이가 주범이 타백을 했으니까 교사범 또는 이 방조범은 무죄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주범이 다 자백했는데 교사범이 이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자 이게 그 범죄 그 말하자면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성 기미도 없다 이렇게 해서 더 그 형벌을 더 보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또 무서워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지난번에 유창훈 부장판사 자 이게 지금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인정된다 하고 그렇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구속해서 할 필요는 없다. 자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좌파도 이 위정교사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 이 선거법에서도 무서워하고 있지만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 변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선거법 관련해서도 1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선거법 가지고 구속은 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바로 당장에 코앞에 닥친 것은 구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재명이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끌 수가 없습니다. 위정교사는. 지금 이 워낙 증인들이 단순해서 다섯 명의 증인을 전부 다 불러갖고 이미 증인심문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1심 끝나고 2심도 금방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방. 그러니까 이거는 주범인 당사자가 불어버리고 객관적인 녹음 파일이 나와가지고 증거가 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섭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다가도 이 녹음 파일을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과 문재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검사, 탄핵을 주도하는 검사가 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일꾼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윤건영도 바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을 보면 자 여기에 이창수와 함께 강백신 검사까지 그래서 강백신은 지금 성남지청 차장인데 이 이재명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수와 강백신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모두 무서워하는 검사이고 그 이재명이 가장 겁을 내고 있는 사건은 바로 위정교사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지금 한 8부고비까지 왔다. 이재명은 이제 시간만 남아있을 뿐이지 구속 또는 사법처리는 이 명백한 이 사실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과 이재명 나란히 지금 손잡고 감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